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도시 생태학과 학생들이 뛰어난 창작으로 만들어진 전시회가 5월 31일 오후 1시서부터 6월 9일까지 본 건물 1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도시 생태학과 학생들이 2023년 봄학기 초부터 현재까지 수업 시간에 활동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송도에서 쓰이지 않는 많은 공터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 송도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에게는 관식을 제공하였고 학생들이 구상한 3D 모델 작품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눈앞에서 가까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도시 생태학과 교수진의 말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잊혀진 공간으로 이번 경험을 토대로 도시 생태학과 학생들이 무의미하게 방치된 공터를 의식하고 어떻게 공간을 유용히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o they look for those spaces and possibilities to reiterate them. They talk about projects, they created like little structures or sometimes talk about gardens. 또한 직접 작품에 참여한 한 학생의 말에 따르면 빈 공간의 활용과 어떻게 상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fessor did a really good job of having us look at unused spaces, and I learned a little bit about the process of building from empty space. IBS 변재인입니다.